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범피분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호랑이띠, 범띠 분들은 뭐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민생 분들이에요. 범띠 60세 분들. 아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제 신축년에는 생각지도 않은 그 운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19년, 20년도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성과를 이루지를 못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범띠 분들이.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2020년 그래도 조금씩 열리면서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생각지도 않은 운들이 자그맣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같은 경우는 뭐 확장이나 기인의 도움으로 운이 들어와서 그래도 좀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홉수를 잘 보내면은 그 다음 연도에는 원래 운세가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60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2021년도를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홉수를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생일에 따라서 이제 내 생일달이 돼야지 이제 아홉수를 다 넘어오는 건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범띠 분들 60세 분들이 내년에 2021년도에는 상반기 고 무렵만 잘만 조금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잘 살펴서 나가신다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잔잔하게 이제 생각지도 않은 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47에서 48이 이제 되시죠. 네네.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이 48이 되죠. 네. 이 범띠 분들이 2019년 기해년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라든가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의 불화가 좀 많았어요. 근데 20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막혔던 금전 뭐 인간관계가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잘 넘어는 오셨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신축년에 들어가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운이 들어온다 뭐 운이 나간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단지 내가 2020년도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그 좋은 운기가 들어온 거를 가지고 2021년도에 잘 그거를 가꿔서 꽃을 이렇게 이쁘게 가꾸듯이 그냥 가꿔서 넘어가셔야 가시는 거지 거기에 뭘 내가 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또 내가 뭐 운이 나갈까 봐 걱정을 해서 뭐 하던 일을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그냥 지금까지 했던 일들 그냥 했던 일들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잘만 내가 잘 가꿔서 그냥 내가 길을 잘 가꿔서만 나가시면은 그렇게 큰 무리와 큰 탈은 없습니다. 뭐 한 분 한 분 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말씀을 제 말을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틀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아요 좋아요 누르잖아요. 안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이 왜 누르시겠어요? 나는 틀리다. 상처가 좀. 아 상처가 좀 깊습니다. 웬만하면 안 좋아요는 누르지 마세요. 뭐 구독까지는 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60세 분들이라고 해서 다 운이 들어오거나 60세 분들이라고 해서 다 문서운이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좀 하시고 그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뭐 저희 같은 영매사로 통해서 상담으로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끄러워하시네요. 아니 솔직히 많이 부끄러워요. 알겠습니다.